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다고 고민에 빠지면 안 되죠. 전쟁터에서는 상처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뭐죠?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지혜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과 우매한 자가 우리가 되기도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나쁜 것도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한 선배님께서 저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서바, 순수함이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제가 퍼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요. 순수한 것은 좋은데 순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순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순수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깨끗하게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1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 고넬료 사건을 한마디로 하면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는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자기 고집, 자기 의를 다루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세 번에 걸쳐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더러운 동물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베드로의 충성심 좋아요. 순수해요. 그러나 그 순수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도 더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순수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순수함을.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 태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이에요. 전도서는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교하면 전도서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런데 전도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유명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은 잠언이나 전도서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잠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전도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인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 칭찬해주고 늘 존경하고 내 재물이 늘어나고 건강하고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사람의 죄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은 매우 현실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로 상관으로 있을 때 아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을 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다 알려고 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모르면 우리는 실망이 너무 크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귀한 인생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혜롭지 말라. 크고 작은 상처를 당연히 여기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현실적인 지혜의 말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현실적인 그러나 인생의 이 지혜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순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의로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